3525님이고요. 시그네틱스 1448원. 비중 50% 적으셨습니다. 자, 이분은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못 보셨나 봐요. 비중 50% 담으신 분을 우리 주식와이프 선생님이 얼마나 혼내셨는데 또 이런 분이 오셨어요. 제가 아무리 진짜 좋은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방송 통해서 여기저기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비중 조절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비중 조절 못하시고서 주쌤한테 주쌤을 믿고 종목을 투자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주쌤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비중! 비중이 주쌤이 주식의 핵심이라고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 말씀드리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방송 못 보신 것 같은데 주쌤이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음식으로 치면은 간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짜지 않습니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짜면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중 잘 관리를 하시면은 계속 먹을 수 있겠지만 기준 관리를 못 하시면은 진짜 크게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진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그네틱스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적정 비중이 한 7%에서 한 10%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 종목에 뭐 최대 비중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20% 저는 미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투자할 때는 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 좀 명심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똑같은 이제 반도체 섹터잖아요. 그럴 바에 삼성전자에 50%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그래요. 삼성전자 기다리면은 그래도 업황 좋아지면은 또 올라오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중소형 개별 종목들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긴 하지만 종목 변동이 심한 이런 중소형 종목들을 들어갈 때는 비중 관리가 특히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이제 비메모리 1위 인텔의 파운드리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최근에 K-반도체 칩스 이슈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3월로 계속 법안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관련 이슈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상방으로 1,600원에서 1,700원 선 무난하게 움직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에만 지금 귀담아 들으시고 떨어지는 구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상방 움직임은 일단은 1,600에서 1,700원 선 보시되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1,200원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비중에 대한 부분만 좀 고민하시면서 비중을 좀 덜고 추후를 좀 도모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 1,200원 선 이탈하는지 살펴보면서 비중 관리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